전 세계 모든 게임들이 피해갈 수 없는 바로 그 시간, G-Tester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피해갈 수 없어요. 맞아요. 저 이제 오늘 두 번째잖아요.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촬영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어려웠어요. 일단 준비를 진짜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말씀하실 때 제가 이런 거 여쭤봐도 되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근데 뭐 우리 G-Tester가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삼자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해왔어요. 정말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개발자님은 오늘 할 게임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데자뷰,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마치 꿈속에서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임이에요. 정문 씨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만화를 보던 그런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만화요? 네. 여러분들은 이 게임 감이 오시나요? 이번 주 G-Tester에 딱 걸린 게임은 N사의 온라인 MMORPG 클로저스. 가까운 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 신작 게임으론 이례적으로 정식 서비스 한 달 만에 팬 일러스트와 같은 다양한 2차 창작물이 쏟아져 나왔다는데, 과연 클로저스에는 어떤 속사정이 숨겨져 있을지 G-Tester에서 낱낱이 파헤쳐본다. 예, 이게 비슷한 장르의 게임들이 이미 있어요. 네. 엘소드라든가, 또 너무나 유명한 던전 앤 파이트라든가. 또 이제 아트 디렉터가 또 이제 엘소드와 던파에 몸담았었던. 그거 저 이따 해야 돼요. 하지 그래? 마세요. 멘트 침범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 정문 씨께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공부 많이 해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 한번 G노트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자신 있습니다. 좋아요. 짜란. 노트가 바뀌었어요? 네, 원래 새 학기 되고 그러면 노트 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한번 바꿨습니다. 저는 항상 뭐든지 뭐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why, 왜가 중요하거든요. 왜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네, 왜 클로저스인가? 저희가 이제 보통 평소에 엉뚱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하죠? 4차원이라는 말을 유도해내고 싶으셨던 거죠? 시끄럽고요. 4차원. 4차원 아니면은 8차원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게임 속에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4차원도 아니고 8차원도 아닌 알 수 없는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차원의 문.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을 뚫고서 뭐 차원종들이 전 세계를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약한 인류가 막 맞겠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아니, 군대는 뒀다 뭐예요? 더 센. 차원종이 더 군대보다 센. 더 세요? 어. 세상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아주 요만큼 극소수의 사람들이 위상력이라는 뛰어난 그런 힘을 갖게 된 거죠. 위상력. 그래서 그 힘으로 차원종을 물리치고 그 아까 열렸던 차원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열렸으면? 닫아야지. 그렇죠, 닫아야죠. 클로즈. 그래서 문을 닫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클로저스입니다. 그럼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초능력자들이 괴물 때려잡는 그런 내용이군요. 뭐 그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죠. 매우 상투적이군요. 좋습니다. 클로저스에 대해서 이게 설명해 주셨는데 납득이 됩니다. 그 실제로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요? 예. 아니요, 잘 몰라요.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야구에 보면은 마지막 이닝을 책임지는 마무리 투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 클로저라고 하는데요. 경기를 닫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차원종이 열어져 친 그 문을 닫는 사람이라고 사람. 해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클로저스가 되는군요. 닫는 자들. 오, 정확하십니다. 닫는 자들.